그렇게 꼭 많이 빠진 거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예. 네, 좀 괜찮은 거 해도 되잖아요. 이제.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밤과 후 정프로의 징징이쇼. 오늘은 비교적 양호한 한솔 케미칼 한번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솔 케미칼? 예. 네, 화학이죠. 네, 이거 화학. 뭐 최준철 대표가 샀던 건데. 그래요? VIP에서 얼마 전에 지분 신고했더라고요. 언제 샀대요? 아니 그러니까 산지는 작년 말부터 이제 지분 신고를 했는데 아... 이번에 또 늘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분 신고 아마 잠시만 이제 날짜는 저 기억이 안 나서. 네네. 와 근데 어떻게 또 그걸 알고 계시는데 우리 참 염사님도 대단하시네. 네, VIP 여기 신고돼 4월 22일 날 했네요. 신고된 거. 예. 아 최근에 했군요. 자 여튼 한솔케미칼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요? 과산화수소 만드는. 과산화수소 만들잖아요. 그 반도체. 아니 그 아, 반도체 들어가요? 반도체 들어가죠. 네, 세미컨덕터에 들어가는 과산화수소. 아, 과산화수소는 산소가 세 개입니다. 네. 네 개인가? 이것도 실수하면 댓글 이거 엄청. 근데 이 회사가 원래 반도체가 주력인데 그 삼성 그 QD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네. 그 QD를 이 회사가 만들어요. 그렇죠. 퀀텀닷. 네, 퀀텀닷. 네. 그리고 네. 2차 전지 그 바인더라고 바인더. 바인더가 이제 아마 그 양극 음극 이거 묶어 주는 거죠. 예, 붙이는 네. 거 접착제. 네. 그거 세 개 하는데 네. 이제 주력은 그거죠. 아무래도 반도체. 네. 미래 핵심 회사입니다. 네. 네. 그 미래를 막 여러분은 무슨 메타버스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정말 미래를 만드는데 그 실제로 그걸 구현하는 데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반도체 아주 중요한 그리고 2차 전지에 아주 중요한, 예? 그리고 네. 디스플레이에 아주 중요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회사가 바로 한솔케미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물렸는 거야? 아니 뭐 물린 건 뭐 한 20% 안쪽인데요. 요 정도면 저는 이제 사실 굉장히 큰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질 때 보통 그 정도 무너졌으니까 오케이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요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미래는 지금 한솔케미칼에 열려 있고요. 그러나 주가로서는 아직은 이제 큰 어떤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최준철 대표가 만약에 저와 함께 지금 주주를 하시면 저는 뭐 큰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최준철 대표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저 망했어요. 뭐 그런 거 아니야? 응? 그럴 수도 있잖아. 최준철 대표가. 응? 아 근데 진짜 아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종목들은 다 버려도 저는 얘는 안 버릴 생각이에요. 예. 정말 그 정도로 뭐 진짜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죠. 진짜. 예, 신뢰가 가는 회사예요. 예. 근데 이제 한솔 그룹은 어때요? 한솔 제지가 있었죠. 예, 한솔 그리고 한솔 홀딩스가 이제 지주회사로 알고 있고 한솔 제지 있고 또 한솔 테크닉스. 김정은 사촌 동생이 이한솔인가 김한솔인가 있지 않나요? 네. 김한솔, 김한솔. 예. 그 한솔이 사촌 동생인데 그... 어떻게 이한솔이 되니? 이종 사촌도 아니고. 어? 한솔이 원래는 저 삼성과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한솔 그룹은 그 그 이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의 누나시죠. 아, 예. 이인희 회장이라고 계시거든요. 아시네. 이인희 회장 그 이인희 고문, 예, 이인희 고문 네. 그 가게. 그러니까 이제 예, 그 경영자들은 대부분 조 씨예요. 예, 그 남편이 조 씨거든요. 잘 아시네요. 예, 그 가문이죠. 그래서 이인희 회장은 그 한국 여성 골프를 굉장히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한 이인희 회장. 네, 이인희 회장. KLPGA에 그렇죠. 이제 또 공로상 네, 받지 않으셨습니까? 오크밸리라고 있잖아요. 저 문막에 가다 보면. 아, 오크들 난리. 그거 그게 이제 한솔 그룹 거예요. 네. 네. 오크밸리. 골프장. 오크가 이제 참나무죠? 그렇죠. 예, 네, 참나무. 참나무 숲골이란 얘기입니다. 참숲골. 참나무 골. 예. 네. 자, 한솔 케미칼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 주실까요, 우리 여미사님? 한솔 케미칼이 작년 상반기까지는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 하반기에 특히 4분기에 실적이 좀 많이 이게 좀 떨어졌어요. 실적이 좀 4분기에는 이제 이렇게 실적이? 좀, 예, 4분기. 4분기만 좀 꺾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3분기까지는 좋았는데 작년 왜? 전체로는 보면 다 좋아요. 작년 전체로는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했는데 이게 20만 원대예요, 한솔 케미칼이? 알짜입니다. 믿음의 회사예요. 이게 많이 빠진 거예요.
많이 빠진 거예요. 네, 많이 네. 빠진 거예요. 작년 상반기에 39만 원까지 갔어요. 39만 원까지 갔어요? 9월에 네, 9월에 39 갔다가 올해 1월에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30만 원 깨지면서. 대박이 났었구나 이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VIP에서도 좀 많이 급락하니까 좀 저가에서도 들어와서 신고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주가 거의 반토막 나다 보니까. 근데 그 원인은 아마 이제 작년 4분기에 그 이익이 좀 생각보다 안 나와서. 토론방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응? 최준철 대표 VS 정프로. 아니 같이 샀는데 왜? 같이 샀는데 왜 VS야? 위드가 돼야지. 최준철 위드, 위드 정프로 이건 이해가 되는데 최준철 VS 정프로는 왜? 야 내가 이게 만드는데 이건. 아 오늘은 한 1% 정도 마이너스. 뭐 이 정도면 이제 평균이니까. 네. 아, 최준철 대표. 아 내가 잘못했네. 오크밸리를 팔았나 보네. 현대산업개발로. 아. 아 그렇구나. 네. 팔았나? 굉장히 정성 들여서 갖고 오시던데 전에 한번 갔더니. 이게 이제 그 실적이 이제 작년 4분기도 그렇고 아마 올해 1분기 영업이 572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기대치엔 부합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가장 크게 좀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가 과산화수소 원가에 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좀 급등하면 좀 수익성이 안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에너지 가격 급등한 게 입에서 주력 제품 좀 수익성을 조금 이렇게 깎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 좀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떤 저 네티즌 RAD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이 토론방에 이제 희망마저 사라졌다고. 희망마저 사라졌. 지금까지 희망 하나로 버텼는데. 여러분 정프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정프로도 모은 거 있잖아요. 나노신소재. 네, 정프로도 꼭 반드시 읽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야. 야, 이제 대형 악재 터졌는데 3%? 왜요? 최준철 대표 앞으로 3% 출연 거절 기록. 거절 기록. 아니, 최준철 대표는 일반 출연자가 아니라 진행자예요, 지금. 3%. 최준철 대표는 진짜 물어봐야 되나? 아, 이거 물어보고 사지 그랬어. 아, 계신지 알고 갖고 계신지 몰랐죠. 어떻게 한번 물어보면 안 됩니까? 전화를 안 받는데 지금. 아, 안 받아요. 네, 네. 신호를 한번 했는데. 뭐 알겠습니다. 자, 바로 또 연결됐는데. 여보세요? 아, 연결이 되지 않는다니. 아, 이런 전화 올 줄 알고 딱 끌어버리나 보다. 아, 지금 뭐 회의 시간이실 수도 있겠네요. 오늘 아침에. 그러겠네. 자, 하여튼 한솔케미칼은 어쨌든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이제 실적이 4분기에 좀 안 좋았다. 그러니까 작년에 매 분기 한 500억씩을 벌었는데 작년 4분기가 300억으로 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용들이 좀 있겠죠. 아, 비용이 좀 늘어난 부분이. 네. 왜냐하면 매출은 2천억으로 거의 역대 최대 찍었거든요. 매출은 많이 늘었는데 분기에. 아, 그럼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355억으로 이게 줄어들어 버린 거죠. 아, 그건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원인으로 이제 많이 찝히는 게 아마 과산화수소 만들 때 유가나 이제 천연가스를 좀 이용한다고 원유를 네. 이용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수익성이 좀 악영향을 네. 주는 것 같아요. 과산화수소는 H2O2입니다. 산소 2개, 수소 2개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진짜 확실한 매출처가 있으니까 이제 삼성전자라는 네, 최대 매출처가 있으니까. 네. 거기다 이제 QD OLED TV도 양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삼성이. 그렇죠. 이제 하반기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퀀텀 닷은 한솔 케미칼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독점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독점이에요? 그 소재를. 맞습니다. 네. QD OLED. 네. 네. 그 앞에 이제 QD를 이 회사가 하더라고요. 네. 퀀텀인지 양자란 뜻이거든요. 네. 아 그런 거예요? 네, 퀀텀. 자, 하여튼 우리 최준철 대표는 우리 전화는 이제 안 받는다 이거죠? 네, 우리 전화인데 안 받는 거고. 아, 근데 매출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약간 줄은 거 저는 그거는 뭐 나쁘지 않게 봅니다. 네, 곧 매출이 또. 다시 이제 가격 전가 가능하거든요 여기는. 네, 그 가능한 거니까 그거 이제 다시 늘어날 거고. 1분기는 아직 저 실적이 좀 아직 안 나왔는데 안 뭐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대요 이미. 아 그건 오히려 긍정적이에요. 네, 기대치 낮아진 건 오히려 아니라 낮아졌다고. 천철 대표가 전화를 못 받는데 여기저기 위로 전화를 받는다고. 당시 지분 신고 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어? 이런 악재. 아 이런. 아이고야. 여기저기서 전화가 엄청 쇄도한대요.
아유, 아, 지금 아니,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한솔 케미가 응? 좋아지고 있어. 아 저는 괜찮게 봅니다. 저기 써 있네. 준파리 형도 넘어질 때가 있구나. 아, 최주철 아. 대표가 작년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작년에? 네. 2021년도에 200% 이상 났나? 2021년도에 그 메르츠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것들은 뭐 엄청나게 오르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아. 수익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 회사가 흑자가 얼마 엄청 큰 흑자가 났더라고. 그래서 업계에서 가장 부러움을 받는. 아, 좋겠다. 네. 좀 고생 좀 했었거든요. 가치주. 맞아요. 가치주가 한참. 아, 2020년 뭐 이럴 때. 네. 2021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 VIP 여기 공시된 걸로 보면은 네. 평균 매수 단가는 한 2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2만 원? 그러니까 23만 원에 산 것도 있고 21만 7천 원에 산 것도 있고. 정프로는 얼마? 한 22만 원 정도? 20한 26 정도에 제가 뭐 샀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얼마 차이? 네, 많이 안 먹었어요. 네. 아니 많이 안 잃었어요. 많이 안 먹었대. 지금 24만 원이니까. 아, 지금, 24만 원? 예, 네, 지금 현재가가 24만 4천. 아, 네네네네. 24만 원. 뭐 괜찮습니다, 네. 장은 그래도 뭐 코스피 기준으로 0.5% 하락이니까. 네, 네, 굉장히 금요일 날 미국 거죠. 시장 빠진 것 치면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네. 예, 9시 43분 뭐 한 40분 정도 경과된 시점까지는 잘 버티고 있네요. 네. 삼성전자 거의 보합까지 왔네요. 그래 아까 제가 네, 거의 보합까지. 삼성전자가 왔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여기서 양전해 버리면 굉장히 네, 많이 바뀔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렇게 바뀌면은 개별 종목들이 시세가 안 날 거예요. 네, 안 날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전차, 자동차도 지금 보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중호장대 또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빠진 핵심 종목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네. 거의 보합까지 왔네요. 네, 삼성전자 마이너스 200원. 알겠습니다. 아 하여튼 뭐 코스피가 그래도 많이 걱정. 우리 이제 오늘 아침 시작할 때는 엄청 걱정했잖아요.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4% 넘게 빠지고 이랬습니다. 아 근데 이 우리 투자자 네.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알더라고요. 네. 전에는 그 막 미국이 한 3-4% 빠지면 막 댓글이 막 그랬는데 아까도 댓글 쭉 보니까 아이고 뭘 그래 유럽 시장에 저 시간에 선물 거면서 네, 뭐 스마트해지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 정도로 그러면 정리하고요. 오늘도 그러시죠. 저녁에 또 오늘 마감 상황 한번 잘 저희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3시 반에 있는 클로징 라이브도 있으니까요. 잠깐, 자 전화 왔네. 최준철 대표? 최 대표님. 아 그게 아니라 정프로가. 한솔 케미칼을 산 거예요. 그거 지분 신고 하셨더만. 예. 네. 5년. 예. 네. 근데 이제 계속 늘리신 거구나. 예. 네. 아, 많이 빠졌었구나. 예. 네. 예. 네. 5년 됐어요? 아, 오래 됐구나. 그럼 예. 아, 2010년도에 2010년? 아. 그러면 일단 그때는 대박 나셨겠네, 그죠? 줄여. 아. 그 좋아요? 괜찮아요? 계속? 아, 근데 무슨 주식을 10년을 들고 네. 있어? 예. 네. 아, 10년 전에 15,400원이네. 네. 와, 15,400원. 그게 39만 원까지.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엄청. 와. 15,000원. 와. 그 삼성전자 반도체랑 같이 성장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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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니,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저렇게 어떡할 거야.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방송 중이에요. 지금 어플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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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니 저희가 뭐 스피커폰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네. 혹시 급하게 네, 연결된 거라 네네 네. 이상한 얘기하실까 봐 네. 네, 다 정리 한번 우리 김프로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 뭘 또 그렇군요. 얘기가 많으시네.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성토하시고요. 조만간 뵙겠습니다. 출연을 뭐 안 하신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정프로가 딱 샀다고. 징징쇼예요, 징징쇼.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네. 예예예. 예, 예. 참 최준철 대표는 참 담백하고 네. 뭐 이렇게 거침 없으면서도 예의가 있고 참 대단한 업계로 치면은 저 참 가치 투자에 어떻게 네. 보면 우리 1세대신데 나이로는 한참 후배기도 한데 뭐래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핵심이네요. 2010년도에 처음 사가지고 한솔케미칼을 네. 2010년도 12년 전에 사가지고 그때 막 15,000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VIP 투자 자문 시절에 네, IT 쪽의 주력이래요. 주력. 네. 네, 주력. 이 종목은 내 종목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아~ 주력인데 2010년도에 사서 팔았다가 다시 산 지가 한 10년 됐대요. 한 5년 10년 돼서 이번에 많이 빠져서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5% 신고를 아, 하게 됐다. 그 원래 얘기고, 좋아하는 종목이고. 원래부터 뭐 예, 10년 전서부터 2010년부터 좋아했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은 한솔케미칼이 증자를 거의 안 한대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에 계속, 이렇게 진출해가지고 성공시키고 최준철 대표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 막 뭐 사업 아이템 있으면 막 증자해가지고 외부 자금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차곡차곡 벌어가지고 다른 거 하고 또 여기서 성공하면 또 다른 거 하고 알짜 회사네. 그렇게 이제 키워간 회사라기 때문에 일반 이제 작년 재작년에 뭐 이런 IT 쪽에 장비 업체 날라간 거 막 이런 것들로 치면은 별로 이렇게 화끈하지는 못할 그렇죠. 수도 있는데 개인 투자단에서는 네네네. 근데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은 회사로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아, 이 정도 가격이면 더 근데 이제 이거 여러분 막 사실한 얘기 아니에요. 어차피 지분 공시가 돼 있는 네. 네, 지분 신고 돼 있는 건 다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 펀드 매니저의 얘기를 좀 그렇게 대신 드려도 됩니다. 네. 네. 징징쇼냐고 물어보길래 징징쇼자고 했죠. 네, 잘 되시길 바란다고 전해달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염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